안녕하세요.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게 되었고요. 여러분들과 함께 알파카월드를 만들어 나가볼게요. 알파카월드에 알파카가 100마리가 넘게 있기 때문에 100마리를 그릴 거예요. 부지런히 그려야 퇴근할 수 있겠네요. 그릴게요. 컨셉이라 하면 뭐 그냥 삶에 찌든 직장인이 아무 말이나 주절거리는 영상이니까 이렇게 해서 좀 벌써 4마리 그렸잖아요. 이렇게 25번만 더 하면 됩니다. 100마리니까 4개로 나눠서 서 있는 거, 밥 먹는 거, 뛰는 거, 앉아 있는 거 여러 개 준비를 했었는데 무슨 말을 할까? 근데 이게 저희 대표님도 보셔야 되고 사장님이랑 이사님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말은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고는 하셨지만 곧이곧대로 다 편집해서 나오면은 저는 이번 달까지 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. 꼬리를 하트로 하니까 귀엽네. 사실 제가 진짜 찐 내향인이어가지고 원래 말이 많지도 않고 회사에서도 뭐 하는 말 뭐 예,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거라 가지고 사실 혼잣말도 좀 되게 어색한데 근데 이제 알았다. 큰일 났다. 다 왼쪽만 보고 있는 나머지 5마리는 오른쪽을 보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 건 알려. 빨리 그려야 되는지 그리다 심한 다 가게 됐는데 큰일 났다. 밥 먹는 거 어떻게 그리냐면 얼굴 똑같이 그려. 요 거의 이런 좀 아래가 그리죠.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밥 먹는 알파카가 됩니다. 이게 되게 성의 없이 그린 것처럼 보이잖아요. 근데 이런 게 이렇게 모아놓으면 귀여워요. 조금 속도를 내볼게요.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더 귀엽다. 근데 이거 조금 꺾였죠, 지금. 제가 유튜버가 될 사실 이게 그림을 잘 그리는 컨텐츠가 아니라 아무 말이나 이렇게 중얼거려야 되는 컨텐츠거든요.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내향인이 100%가 나온 내향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 어려운 일이다. 진짜 내향인 분들은 또뭐 내향인 척 하는 거 아니냐 이러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사회화가 되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. 해야 돼요. 사람이 언제까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거예요. 그렇죠? 저희 부모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인데 아뭐 이거 하기 싫다 저 하기 싫다 이러면은 좋겠다는 일은 맨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어요 이러셨거든요. 사람 사는 게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. 거봐, 나다 왼쪽 보고 있잖아. 밥 먹는 건 한쪽으로 통일할게요. 오른쪽을 보는 거랑 왼쪽을 보는 거랑 둘다잘 그릴 줄 알아야 그림을 진짜 잘 그리는 사람이거든요. 물론 이것도 제가 말하는 건데 근데 보세요 지금 저 이게 무슨 알파카야 이게. 이게 어디 봐서 알파카. 알파카월드 이 직원이니까 고소한다든지 밥 먹는 것까지. 제가 사실 무슨 얘기를 할까 싶어가지고 여기 앞에다가 할 얘기를 이렇게 좀 적어놨거든요.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어요.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. 찌는 거 그려볼게요. 너무 작다. 근데 뭐 어떻게 써야지. 실책이라 하시네요. 혹시 알파카월드를 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채널에서 표를 자주 드려요. 게임을 맞춰야 표를 드리기는 하는데 한번 와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. 특히 이제 애들이 많이 좋아해요. 저희는 금요일마다 일 있으면 촬영을 가거든요. 자제분들이랑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애기들이 정말 좋아해요. 눈앞에서 만지고 먹이주고 산책을 같이 할 수도 있고 한 번쯤은 오시면은 뭐 좋다.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한 번쯤 가보세요. 추천드려요. 뭐 약간 직원이라서 추천드리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직원인데 추천한다고 해서 저한테 뭐 크게 뭐 도움이 되는 건 없잖아요. 너무 솔직했다. 이거 어떡하지? 일단 써보고 안 보시겠죠? 여기가 홍천이거든요. 그래도 차 타면 뭐 1시간? 1시간 반이면 와요. 그리고 맞아 거기가 시간대마다 쇼가 있는데 처음에 오시면은 알파카야 이리 와 해가지고 뭐 쇼가 있어요. 알파카 50마리 정도가 이렇게 뛰어내려오거든요. 장관입니다. 세상에 세상에 벌써 지금 촬영한 지 30분이 넘어가고 있어요.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? 한개 알파카 그린 것밖에 없는데 세상에 나또 뛰는 거는 한 방향으로 다 그렸네. 미쳐 내가 미쳐. 이번엔 좀 특별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친구들을 그릴게. 앉아있을 때 포인트는 약간 여기 뒤에가 올라가야 돼요. 여기가 나 앉아있어요 하는 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이. 그리고 여기는 살짝 평평하게 이거 먼저 해주세요. 여기 살짝 평평하게 이렇게. 알파카월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알파카월드를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림이 너무 이상한데 이거 영상이 편집하려면 꽤 걸리겠는데 이거 길어가지고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네요. 어쩌면 나도 외향인일지다.
외향인인 거 못 믿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캡처해놨거든요. 내향형 100%. 그리고 알파컬드 가시면은 풍경이 진짜 예뻐요. 얼마 전에 겨울에는 진짜 대설주의보가 내려가지고 알파컬드가 급하게 이제 한번 폐장을 하게 된 적이 있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설경을 찍으러 한번 갔거든요. 이 위기를 기회로 찍었는데 그 영상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태그 달아드릴게요. 여기다가 이게 뾱 나오겠다 이제. 얘가 파릇파릇할 때 가면 진짜 예쁜데 지금 이제 더워지기 전에 딱 선선하잖아요. 이때 가시면은 세상에 덥지도 않고 너무 예뻐. 어? 됐어요. 이게 중구난방으로 그랬을까 내가? 가이즈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. 카메라에 나오고. 이 초보 유튜버. 대참사가 이런 대참사가 없어. 세상에 가이즈를 하느라 이때 목소리도 안 들릴 판인데 이거 큰일 났다. 이거 어떡하면 좋아. 이 마이크를 옆에다 켜둘 게 아니라 내 목에다 꽂아서 써야 되는데 세상에. 요 시즌에 옷 입는 게 제일 예쁘긴 해요. 아니면은 겨울인데 겨울은 또 너무 추워가지고 힘들거든요. 가족이나 연인분들 오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. 그 사랑 앵무라고 조그만한 애들이 있는데 대놓고 풀어놓은 곳이 있거든요. 컵에다 밥 주는 거 있어요. 그거 하시면은 굉장히 재밌다. 애들이 막 날아온다. 근데 조금 무서울 수 있지만 그건 나름대로 괜찮다. 어쩌겠어. 이게 혼잣말도 해야 되네. 근데 혼잣말이 느는 게 좋은가요? 그리고 그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알파카 뭐 침 뱉잖아요. 무섭다. 가기 싫다. 애들이 앵간에서는 침을 잘 안 뱉어요. 수없이 가봤지만 침을 맞았던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고 뭐 쌀게 구시면은 애들이 침을 뱉어요. 뭐 밥을 줄까 말까 장난을 치시는 분들이 가뭄에 콩나들 한 번씩 계신데 좀 짓궂다. 어? 얘 봐라. 얘 좀 선 넘네. 요러면 이제 애들이 침을 뱉어요. 아니면은 서로의 짝을 찾아야 하는 시기가 있어요.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우연찮게 옆에 지나가다가 침을 맞는 경우도 있고 보통 에이 나 잘못한 건데 침 맞았어요 하시면 이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. 그리고 그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되는 시즌이 오면은 사육사분들께서 알아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. 그렇단 이야기. 알파카월드에 대한 뭔가 설명을 제가 좀 해드려야 돼요. 이제는 어쩔 수 없어. 알파카월드 이런 홍보 얘기도 좀 해야 돼요. 왜냐? 나는 알파카월드 TV의 편집자이기 때문에 본분을 지켜야 되는 거지. 장점을 좀 말해보자. 국내 최대 규모라고 알고 있거든요. 알파카가 있는 테마파크 중에서는 최대 규모라고 알고 있어요. 알파카들이랑 이벤트도 하고 유일하죠. 사실 국내 이런 다른 곳에 알파카들이 없진 않잖아요. 또 많이 있잖아요. 사실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다 알파카 월드에서 지내다가 그쪽으로 이사 간 친구들이에요. 대부분이 저희 애들일 거예요. 네팔에 좀 높은 지역에 있던 친구들이잖아요. 그 친구들을 데려오기에는 전세기도 대여를 해야 되고 막 30마리 이렇게밖에 못 태워와요. 알파카월드가 처음에 30마리 데려와서 적응할 수 있게. 그래서 알파카월드가 높은 곳에 있어요. 다른 테마파크에서도 이런 알파카들을 데려오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이사를 가는 거죠. 이건 또 말해도 되나? 모르겠다. 이것도 과장님 허락받고 쓰겠죠?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으셨다면 과장님도 오케이를 하신 걸 테니까 이제 어디 가셔서 약간 우리나라 뭐 알파카 사실 뭐 거의 다 알파카 자랑할 건 아니네. 그냥 알쓸신잡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. 알파카 애들이 추운 지대에서 사는 애들이다 보니까 그 여름에 오시면 털을 깎아요. 애들도 미용을 해요. 머리 자르고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더우니까. 안 그러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. 그렇다고 그 남은 털은 어떻게 해요? 남은 털로 뭐 인형을 만드나요? 이렇게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그 털로 저희가 내부에서 뭔 작업을 하고 있진 않은 것 같거든요. 근데 그거 아시죠? 챗GPT에 알파카월드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러면은 알파카월드는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곳에서 잘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냅다 알파카 털로 뭐 모피를 만들고 인형을 제작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. 아니니까 큰일 났다. 이거 자르는 거 한 세월이다. 이거 영상이 너무 길어지잖아요. 초안은 오늘 2시까지 보여드리기로 했거든요. 큰일 났다. 이 2시가 뭐냐 이거. 새벽 2시까지 하게 생겼다 이거. 세상에 녹음기에 막 종이 붙고 난리 났다. 이 녹음기가 다 튄다. 다 튀어 이거. 원래는 컨셉도 약간 그 무기력한 약간 그런 거였단 말이죠. 근데 나는 생각보다 굉장히 생기 넘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. 이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들이 저 사람 굉장히 생기 넘치는 사람이다. 굉장히 발랄한 사람이다 라고
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. 굉장히 내가 항상 떠들어 즐기는 것 치고는 활기가 넘친다. 큰일 났네. 여간 만만치 않다. 굉장히 극도의 효율을 생각하는 효율 벌레로서 이 영상을 내가 지금 거의 한 1시간째 찍고 있는데 1시간을 찍어서 과연 몇 분짜리 영상이 나올 것인가.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. 회사에 계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말이 많은 줄 모른다. 사실상 이게 정보 전달 컨텐츠가 되는 건지 그림 그리는 컨텐츠가 될 것인지 웬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가이즈를 하면서 신세한탄하는 컨텐츠가 될 것인지 세상에 이 직장인이 이 회사에 나와가지고 웬걸 가이즈랑 그림만 하다가 퇴근한다? 아마 날리는 부분이 팔할이 아닐까. 요즘 친구들도 할풀리를 아려나?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본인의 정서 발달을 위한 컨텐츠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라 또 뭐 이렇게 나쁘지는 않네요. 이제 밥 먹는 친구 남았다. 우리 50분부터 점심시간인데 큰일 났어요. 7분 남았어요. 재앙이다 재앙. 이 제스터가 따로 없다.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죠? 영어도 알려주고. 옆에서 과장님이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또 사람들이 쳐다보면은 말을 못하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는 게 맞나 이거. 저 말이 굉장히 많네요.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우리 부모님도 나 말수 적은 줄 알았는데 자꾸 복대두가 이렇게 지나가실 때마다 말수가 적어진다. 왜냐? 우린 방음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. 제가 이렇게 지금 나긋나긋하게 떠들고 있는 것도 굉장히 쑥스럽다. 그런 나에게 이런 새로운 컨셉의 영상에 도전? 굉장한 일이다. 이 열정 누가 아냐? 이 나만 한다 이거. 몇 시야? 47분이야. 3분 남았어. 여기까지 영상 완료를 해야겠다.